예술 작품들을 감상하며 마을 안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바다가 저만치 눈에 들어옵니다. 이제 천지연로에서의 마지막 작품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. 까만 돌들이 점점이 박혀 완성된 이 작품은 작품 번호 22, 흰 파도 검은 바위입니다. 법환 강정에서부터 보목리까지 해안도로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장의 까만 돌로 옮겨놓았는데요. 섭섬을 표현한 작품 앞에 서면 실제로 오른편의 저만치에 섭섬이 바라다 보입니다. 제주의 바다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검은 바위와 흰 파도, 그리고 서귀포 바다가 품고 있는 섭섬, 문섬, 범섬을 전통적인 수묵 채색화의 방식으로 표현한 독특한 작품입니다. 여백이 주는 여유로움과 함께 초록과 파랑의 옅은 채색을 통해 서귀포의 바닷가의 평화로운 풍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.